이곳 워싱턴에서는 10대 소년들이 연중 행사의 하나인 시운전을 해서 거리에 모여든 기성운전수를 무색해 했습니다. 정밀하고 능숙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 경기는 교통안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상공회의소가 8번째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 미국에서 선발된 48명의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50만을 넘는 강적을 물리치고 선발된 이 선수들은 우수한 기술로서 관중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최고 기록을 수립한 세 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교회에서 새로운 스포츠가 소개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터볼인데 경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몸의 균형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선수는 또한 볼을 찔러야 하기에 충돌, 전복 등 사고가 속출합니다. 구경만 하고 있어도 아찔아찔합니다. 그러나 멋있게 공을 몰면서 골 앞으로 질주하는 맛은 또한 비길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절묘한 기술, 그러나 아차하면 다음은 어디든 한 군데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비용을 달고 다녀야 하는 스포츠, 이것이 모터볼인 것입니다. 서울, 청주, 전주, 대구 등 4개 연초공장에서 뽑힌 68명의 남녀 직공들이 8월 13일에 있은 담배 제조 작업 경기 대회에서 기술을 겨루었습니다. 광복절을 경축하는 전매청의 한 사업으로서 열린 이번 경기에는 각 단계별로 시합이 있었는데 눈부신 선수들의 솜씨는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 뮤니히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축제의 하나로 맥주통 들기라는 색다른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구경꾼들 앞에서 맥주가 가득 차 그 무게가 188파운드나 되는 맥주통을 든다고 배가 나온 선수들이 땀을 빼고 있습니다. 아마 맥주 애호가들 중에는 이 통을 들고 가지는 못해도 마시고 가라면 문제없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색다른 시합은 맥주를 잔뜩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통을 거뜬히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니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날의 우승자에게는 은으로 만든 큰 맥주 컵이 수여되었습니다. 전 미국을 횡단하는 보기 드문 비둘기 장거리 계주가 이곳 캘리포니아주 유니버설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경주의 출발 신호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여배우 헤드렌 양입니다. 이 경기에는 27개 도시의 비둘기 협회가 참가했는데 6마리가 한 팀이 되어 15일간 하늘을 날아서 결승 지점인 뉴욕에 골인할 것이며 우승한 비둘기의 발목에는 상으로 트로피를 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진귀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떨어뜨리려는 소와 필사적으로 매달리려는 목동. 이래서 구경하는 사람도 한더비를 잊기는 안성맞춤의 구경거리입니다. 이들은 빙빙 돌다 공중에 내동댕이 쳐지는 게 십상인데 이래서 아무거나 마구 타서 무서움을 모르는 바보라는 별명까지 듣게 된답니다. 가을과 더불어 베풀어진 각종 경기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색다른 통신경기대회가 열려서 보는 이들의 흥미를 돋구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통신기술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마다 놀랄 만큼 빠른 솜씨로 정확하게 처리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편물을 분류하는 직원이 그 기술에 따라서는 우체국장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비일이 보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죠. 한국 정밀기계센터에서는 국민의 전자공업에 대한 관심을 안양시키기 위해 제1회 라디오 조립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1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참가한 250여 명의 학생들은 각기 저마다의 손재주를 보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인 이웃날리기 대회가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열렸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개인부와 아동부, 부녀부, 창작부 등으로 나뉘어서 높이 띄우기와 재주 부르기, 끊어먹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끊어먹기에서는 진 편이 이긴 편의 행운을 위해 축복을 보내는 흐뭇한 전경도 보였습니다.